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사이다와 건포도를 준비했는데요. 오. 자, 여기 보면 진짜 건포도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다. 사이다 안에 건포도를 집어넣으면 건포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혼자서 잠수함 놀이를 한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데. 허팝이 한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먼저 뚜껑을 다 열고요. 이게 진짜 사이다인지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사이다 맞습니다. 건포도를 접시에 다 넣고. 우와, 건포도 짱 많아. 우와. 그럼 비커에 사이다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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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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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더. 그럼 이제 건포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하! 오잉. 건포도 내려갔어요. 다시 안 뜨는데? 야, 떠. 뭐야, 어? 건포도가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번 비커를 흔들어 볼게요. 우와. 왜 안 돼, 야. 야, 빨리. 빨리 떠. 건포도야, 떠. 우와. 건포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오! 건포도 움직인다, 움직인다. 올라와. 올라와. 오, 떠다. 오, 오, 오. 오, 오, 다시 가라앉다, 다시. 자, 다시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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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뜬다. 오, 떴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어요. 오. 처음에 넣었던 건포도는 너무 크고 무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넣은 거는 좀 크기가 작고 가벼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 놀이가 가능해요. 오, 지금 또 뜬다. 떴다. 오, 다시 가라앉는다. 잠시 떴다가 가라앉고 막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와인잔에 넣어서 해볼게요. 지금부터 건포도 잠수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빰빰. 오, 과연. 오, 뜬다. 오, 여기도 떴다. 오, 다시 가라앉고, 떴다가, 오, 뜬다. 오, 다시 가라앉고. 오, 건포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이다 안에 건포도를 넣으면 건포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잠수함 놀이를 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허팝이 엄청 큰 유리 실린더에 사이다를 꽉 채워서 여기 있는 건포도를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으면 과연 건포도가 다 가라앉을지, 여기서 이제 뜨는 건포도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다 투하! 다다다다다다다다. 우와. 우와. 오, 마이 들자. 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여기에 건포도를 집어넣으면 사이다가 좀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저번처럼 넘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다를 좀 모아줄게요. 어, 배불러. 그럼 지금부터 건포도 잠수함 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건포도를 좀 많이 넣고.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 가가가가! 가가가가! 으아! 오! 건포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해요. 오, 신기하다. 오! 오, 막 바퀴벌레 기어가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으, 징그러워. 자, 계속 넣어볼게요. 여러분들, 엄청 신기한 게 여기에 아무런 효과를 준 게 없어요. 그냥 사이다 안에 건포도를 넣었을 뿐인데
거포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그나저나 거포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건포도 사이다 자바 램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해서 건포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과연? 어, 맛 없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건포도 탄산 음료예요. 맛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 색깔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포도로부터 네, 색깔이 점점 빠져나오나 봐요. 이렇게 사이다 안에 건포도를 집어넣으면 건포도가 살아서 물 속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 근데 이것보다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결론, 건포도는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